새벽 1시쯤 의뢰인은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해서 거의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차가 어디서 나온 거죠? 아니라 그런지 퍼펙트 정밀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입하기 전에 소리를 줄이면서 왼쪽 오른쪽을 봤는데 일단 주행하는 차는 없었습니다. 아하, 의뢰인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상대 차량이 오른쪽에서 갑자기 나타난 거군요. 이번 사고로 의뢰인의 차량은 뒷부분이 크게 망가져 수리비가 700만 원 이상 나왔다는데요. 어떻게 보상 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일단 교차로에서는 과실 비율을 5:5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어허, 영상 다시 보시죠. 자, 의뢰인이 정지선을 지나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지나칩니다. 예. 그리고 사고 지점까지 과속도 아니었어요. 6초나 지나지 않습니까? 의뢰인이 교차로에 접어들 때 그 차는 저 멀리 오른쪽 저 멀리 먼 곳에 있었죠. 그 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나요? 거길 과속으로 달려서 들이받은 상대편이 100%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혹시 교차로 접어들 때 조금 더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혹시 의뢰인에게도 10 내지 20% 잘못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이론적으로는 예. 100대 0에 가까운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되시느라고요?